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아주 멋진 가수였어요. 오늘은 또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달콤한 냄새는 뭐예요? 와, 이 케이크 정말 맛있겠다. 여기는 케이크, 쿠키, 빵들이 많이 파는 곳이야. 제빵사님은 빵과 쿠키를 만드시는 분이지. 인사를 나눠봐. 안녕하세요. 이 맛있는 것들을 다 선생님이 만드신다고요? 안녕, 꼬마야. 맞아. 원하는 모양으로 반죽을 한 다음에 오븐에 구우면 돼. 너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래? 네, 저도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 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오, 너도 소질이 있는걸? 잘했어. 선생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빵과 쿠키를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더라. 너도 한번 이따가 먹어보렴. 제빵사와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칠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칠하면 예쁠까? 멋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칠해 보세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다 완성됐어요. 네, 여러분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빵이나 쿠키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제빵사도 굉장히 멋진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꿈을 소개해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